양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5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2월이 5일째 접어들었으니까 이제 선거가 29일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정권 교체, 국민의 열망의 그 퍼센티지가 55%를 훨씬 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 열망을 완수하기 위해서 야권 단일화로 단결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하는 게 국민의 다수결의 여망을 충족하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재명 씨 부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문화일보 그 사설자에는 뭐 여러 사설에 이 전부 이재명 부부 공직 사유화 문제 이런 부분에 유사 관련한 그러한 사설 내용들이 몇 군데 실려 있습니다만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뽑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저 이재명 부부 공직 사유와 거짓말 정황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감사를 해야 될 성질입니까? 당장 수사를 해야 될 성질입니까? 이 사설자는 문화일보 사설자는 당장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참 대단하게 공직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 행사 명목으로 대량의 샌드위치 과일 그걸 구입해서 빼돌려졌고 소고기 정육식당뿐 아니라 일본 일식당 뭐 초밥이고 뭐고 중국 뭐 짜장면은 아니겠죠. 뭐 혹시 짜장면도 있는지도 모르지만 중식당 등에서 반복적으로 법인카드를 최대 한도로 사용했다는 공급 유용 의혹도 추가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 해명이 지금 잇따라 거짓으로 들통나고 있지 않습니까? SNS 삭제 움직임도 있다는 겁니다. 증거인멸 바로 그것이 우려되는 정황들입니다. 즉각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한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강제수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곳곳에서는 위법성이 뚜렷한 데다가 대화 녹취하고 사진 등 구체적 증거도 수두룩해서 수사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법인 카드는 쓴 내역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대선이 한 달 남짓 앞인 만큼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규명이 필요한데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는 그런 얘기가 안 들립니다. 김 씨는 공무원 심부름 논란에 대해서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사 비서실 7급 공무원 A씨에게 지시했던 도청 총무과 소속 5급 배모 씨 여성입니다. 여성. 남성 7급 공무원은 남성입니다. 배모 씨는 이 후보가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변호사 시절부터. 이 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이 되자 7급으로 특채했고 당시에는 김 씨 수행 문제 등을 놓고 성남시의회 지적을 받은 바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경기도청 5급으로 또다시 특채됐습니다. 사실상 김 씨 개인 비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했다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아니고 했다고.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배 씨는 대리 처방받은 약을 본인이 먹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폐경 운운하면서 말이죠. 근데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되는데 폐경약을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 주장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이 약을 본인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 씨가 같은 증상의 약을 직접 처방받았던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의식한 거짓말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이 사설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개된 녹취 내용을 보면은 갑질 형태도 심각합니다.
이 후보는 3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본인과 김씨 문제가 아니라 직원의 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뭐 과잉으로 했단 말입니까? 대장동 사태처럼 실무자 책임으로 정리하려는 그런 의도. 이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했는데 감사관이 본인이 임명한 민변 변호사 아닙니까? 네? 본인하고도 상당히 인연이 있는 사람이더군요, 보니까. 같은 민변 아닙니까? 거기다가 무슨 토론에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를 과거에 그분이 좌장을, 어떤 토론에 좌장을 맡아가지고 굉장히 옹호를 했다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감사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그 사람한테 감사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감사가 민간인, 이제 민간인, 이제 김혜경도 민간인이고 이재명도 민간인인데, 감사에 문제점이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수사를 감사로 이끌어갔다고 법조계는 지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과문 발표했지만은 본인과 김씨 문제가 아니라 직원의 일로 규정을 했습니다. 뭐 과잉 충성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자기들이 임의로 그랬다는 겁니까? 대장동 사태처럼 실무자 책임으로 정리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것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후보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경기도에 감사 요청했는데, 감사관은 본인이 임명한 민변 출신 아니냐 이거야. 이 후보 등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국고손실 증거 인멸 등 여러 중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이미 했습니다. 누가요? 국민의힘이 했습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급한데 지금까지 수사 착수해서 뭐 어떻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긴급 수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자, 이러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으로, 아, 국민들은 그러나, 민초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은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다는 사실 알아야 될 겁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